청년의 꿈을 오픈한 지 사흘 만에 1000만 페이지 뷰를 돌파하고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갑니다. 매일 밤 여기 와서 놀고 가는 청년들도 늘어가고 민주당에서는 짝퉁 청년의 꿈도 만든다고 합니다. 그만큼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. 지금 내 힘으로는 그들을 다 안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.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위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.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.